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2장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물을 먹는 규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제사장의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인데 제사장의 성물 규칙,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먹거리 규칙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이 언제 먹을 수 있고 언제 못 먹을 수 있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0절에서 16절까지로 제사장은 특별한 특혜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나, 즉 제사장의 그 특별한 특혜를 누가 공유할 수 있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17절부터 33절 끝까지 결국 제사장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바쳐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먹어야죠. 그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먹거리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이제 두 달째 공부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으면은 11장에서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는 것, 먹는 문제는 생존의 기본이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먹는 것은 시작합니다. 먹는 것. 우리 한국도 특별히 가난한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지 애지가는 것은 다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나이도 먹고, 그죠? 나이도 먹고 남이 욕하면은 욕도 먹고 뭐 재산을 말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뭘 잊어버리면은 뭐라고 합니까? 잊어먹었다. 그것도 먹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정하시고 먹는 얘기, 먹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음식 삼아서 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먹거리 규칙.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아시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사람, 또 일반 백성과는 구별된 특별한 특혜를 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특혜가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들을 오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육적인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먹거리 규칙이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또 오늘 묵상하고 적용하는 한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이 성도가 언제 먹을 수 있고 언제 먹을 수 없나. 우리 11장에서는 음식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볼 때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정한 음식인가 정하지 못한 음식인가,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음식이 아닌 그 음식을 먹는 사람, 제사장, 성도 자기 자신을 한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음식을 보고 음식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없나 자기를 구별해 보는 것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예를 들면은 나병이나 또 유출병으로 부정할 때 또 부정에 접촉이 되었을 때는 못 먹는다. 그러나 다시 물로 씻고 깨끗해졌을 때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고 또 부정에 노출되어서 부정에 접촉될 가능성, 위험성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도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먹을 때마다 자기가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자기의 자격을 돌아본다면은 사실은 매일 어쩌면 매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도 음식과 관련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3500년 전 전기시설도 없고 뭐 가스레인지 또 냉장고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쩌면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음식을 뭐 준비하고 요리하고 만들고 먹고 처리하고 이런 모든 음식과 관련된 시간을 계산한다면은 어쩌면 하루 종일 우리 또 100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 보면은 막 쌀 해가지고 돌 굴르고 그런 것들 음식 준비하고 그런 절차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음식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없나 자격을 따진다면 어쩌면 하루 종일 자격을 보고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자기의 영적인 윤리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를 연결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만 축내는 사람이 아닌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밥값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앞에서 내가 이 밥값을 하는가 밥을 먹을 때마다 비춰본다면은 늘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음식 앞에서 식사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기도 내용이 뭡니까? 줄이면은 감사하겠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하자면은 항상 이 음식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자격이 있나,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이 제사장도 깨끗해지면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음식 먹고 다시는 안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다 갖추려면은 막 식사기도가 30분이 되기도 하고 또 부흥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밥값을 하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두 번째.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은 특권이 있습니다. 성물을, 아무나 성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제사장 덕분에 그 제사장의 특권을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 그리고 우리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우리 식구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혈연하고 식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혈연이라도 식구가 안 될 수 있고 혈연은 아니지만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딸은 혈연이지만 출가해서 일반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식구가 아니죠. 그리고 혈연은 아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종을 사서 평생 같이 사는 종은 혈연은 아니지만 같이 밥 먹기 때문에 여기서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이 있는데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식구가 아닙니다. 식구의 개념은 평생 같이 밥을 먹는 식구. 제사장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대학 나와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어쩌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들을 낱낱이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 검토, 대조를 해보고 나서 아, 기독교가 가장 탁월하구나를 알고 나서 스스로 기독교를 선택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성도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혜와 특권을 반드시 공유해야 될 내 주변에 영적인, 육적인 식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내 덕분에 공유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출애굽을 이전에 보았는데 그들이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니 세계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했는데 모든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 번 들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나중에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얼마나 거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전혀 없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지금 성취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이 이유는 이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풍성하게 성취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도 결국은 바쳐야 된다. 17절부터 33절, 33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무 중에 의무가 뭡니까?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1장부터 앞 많은 장들을 제물 제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이 새롭죠. 그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바치는 거. 성도, 우리가 성도 되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땅에서 할 일이 할 특권과 의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되는 첫째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결국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예배는 드리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헌금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결론입니다. 본론이면서 결론인 것입니다. 드리는 삶. 우리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그 제사 각각이 내용도 절차도 의미도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 핵심, 기본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죠? 그죠?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드린다는 게 자세히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께 옛날에 막 천민이 왕 앞에 뭐 갖다 드릴 게 있다. 이거는, 엄청 흥분되는 거죠. 단어가 없네요, 단어가. 자,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드리는 자세를 딱 두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또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받도록 기쁘게 드려라. 흠 없는 것. 많이 들었죠. 우리 레위기에서 흠 없는 것. 뭐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은 최고, 최상, 최선의 것을 우리 중에 누가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저도 흠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으로 금으로도 안 되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받으신 고 하나님 앞에 열납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일을 막 신경질 내면서 하는 사람도 막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을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일,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게 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좋은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좋은 일을 안 즐겨하면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데 좋은 일을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 또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헌금하는 모습이 아주 다양한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도 헌금하는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거들어 헌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들어 다니는데 지금 이제 오면서 어떤 교회는 그 예배 중에 다 기쁘고 즐거운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준비한 봉투 이렇게 들면서 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멋있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헌금함이 여기 앞에 있어요. 헌금함이 여기 앞에 있는데 헌금 시간에 이렇게 딱 일렬로 줄서 가지고 쭉 나오면서, 근데 멀뚱멀뚱 줄 서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올 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집어넣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을 하나의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으실 때 그 앞에서 한 20초 정도 한번 춤을 추고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치라고 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거룩한 동행하고 싶어서, 그것이 본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흠 없는 최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다,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룩, 거룩. 계속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봉사, 충성,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단락,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33절 모든 단락마다 마지막 결론은 나는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를 끊어서 돌아볼 때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에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고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주여,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공유하고
또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더 큰 복을 얻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축적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또 평화가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이렇게 바쳐진 물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진 귀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또 열정과 하나님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어져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대의 나쁜 흐름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